우리가 이 산성비를 맞으면 네.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산성비인데. 몸은 맞아도 머리만 맞지. 이렇게 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조건 빠진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 다른 데 다져진 거는 괜찮은데 머리는 안 돼서 봉투를 뒤집었었어요. 그래 그래. 봉투를 이렇게 쓰고 눈만 뻥뻥 뚫어갖고 이렇게 하고 비 맞으면서 걸어갔었어요. 그렇죠. 산성비가 과연 탈모를 일으킬 거냐 일으키지 않을 거냐. 네. 맞아요. 직접적으로는 탈모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아, 다행이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피부가 산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연기성일까요? 중성! 왠지 저럴 것 같은 게 중성처럼 보이시는데 중성. 저는 동성입니다. 아. 아저씨! 자, 우리 피부는 네. 중성인 것 같지만 약산성이에요. 우리가 샴푸를 만들거나 세정제를 만들 때는 네. 그거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맞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이란 글자에 너무 집착은 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조금 더 이렇게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나요? 또 하나 한 들. 골프 치러 가서 이제 머리를 탁 감고 저는 시원하게 이제 드라이기로 들어가. 네. 저는 세게는 안 하고요. 약한 따뜻한 걸로 해서 머리를 말리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형님이 야 동성아 머리는 절대 자연바람 그대로 말려야지 머리 안 빠진다. 너 그러면 전체 머리 약해져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드라이기를 쓰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건조시키는 게 좋은가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둘 다 맞는 답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요령 있게 지혜롭게 사용을 하셔야 되긴 오. 합니다. 네. 우리 머리카락은 단백질, 많이 유명하죠. 케라틴이라는. 케라틴, 네. 케라틴. 네, 단백질로 들어봤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단백질은 보통 한 38도에서 한 42도쯤 되면은 변성이 일어나요. 오. 그래서 우선 머리를 감고 난 후에 처음에는 수건이나 선풍기 바람으로 해서 조금 많이 말리고 네. 그리고 완전히 마르기 직전에 드라이를 하시면은 스타일도 살아나고 머리도 잘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말릴 때부터 처음부터 그냥 센 걸로 하지 마라 이런 네, 거. 그렇죠. 뜨거운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하지 말라는 거. 굳이 그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희 예전에 할머니가 머리 얘기하면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 서리 때. 검은콩. 검정콩 먹으면 돼. 맞아. 검정콩. 네, 그 얘기도 맞아. 유명하죠. 네, 그래서 식탁에 검정콩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이거는 그럼 틀려요. 검은콩을 먹으면은 백발도 뭐 까만 머리가 된다. 까만 머리가 네, 있죠. 네. 이게 아마 이제 콩의 까만 색깔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마 제가 아니에요? 혹설이니까 조금의 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콩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네.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소플라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해봤더니만은 세포 증식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발에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그냥 실험인 거고 실제 우리 사람이 많이 먹었을 때 모발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연구는 없기 때문에 그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어요. 다만 콩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콩자반이나 콩으로 된 된장 네. 혹은 뭐 두부 같은 거를 좀 즐겨 드신다 이렇게 한다면은 모발이나 두피 건강 관리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이 탈모라는 증상을 우리가 딱 알아차렸을 때 바로 병원 가. 검은 콩을 먹지 말고 그럼요. 바로 병원을 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 잠깐만 내가 지금 탈모다. 이거를 알아차릴 뭔가 방법이 있나요? 맞아요. 조기에 탈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요? 네. 제가 오늘 그걸 한번 말씀을 맞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3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네. 있는데 우리 얼굴은 미학적으로 3등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 3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 혀끝에서 코 요 밑에까지가 뭐? 손가락 4개 마디 이렇게 그다음에 코에서 시작해서 눈썹까지가 4마디 4마디 그다음에 눈썹에서 시작해서 헤어라인까지가 4마디예요. 근데 그 4마디를 잡았는데 내 머리카락이 거기 안 잡힌다. 안 닿는다. 헤어라인이 올라간 거. 올라간 거네. 네, 올라간 거죠. 요거는 이제 주로 여성분은 아니고 남성분들 같아요. 아까 M자 얘기하셨잖아요. 일단 다행이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근데 다행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딱 그러네. 아니야, 그냥 받아. 지금 허준님 자신 없었는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는 저는 내 손가락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내 손가락이 맞는데 M자가. 여기를 하면 안 닿을 것 같은 거지. 여기가 팽다는 거지. 살짝 올라갔네. 살짝 올라갔다. 살짝. 다음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뒷머리는 유전적으로 탈모가 안 되도록 우리 인간이 태어나 있어요. 아, 그래요? 뒷머리는 그래.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뒷머리는 탈모가 아니니까 이걸 항상 기준점으로 봐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머리를 얼마를 잡고 네. 그리고 탈모는 주로 여기 오니까 네. 여기에 비슷한 볼륨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비교를 해봐요. 그 볼륨감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가늘다. 줄다.
여기가 불륜감이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면은 탈모가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탈모는 일순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늘어진다고 할 때가 탈모의 초기 증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기록에 의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아까 모발은 5년 살고 빠진다 그랬죠. 네. 모발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50개 정도의 모발은 빠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져요? 네, 많이 빠지죠. 한데 100개 이상 빠진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탈모일 수가 있어요. 보통은 머리가 언제 많이 빠지냐면은 머리 감을 때. 감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아침에 자고 나서 베개에 묻었을 때. 네.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 수건에 묻었을 때. 맞아요. 하루에 몇 개인지를 한 3일 정도 평균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100개가 넘는다. 그러면은 우선은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서 탈모인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